우리는 팽목항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적을 모십니다. 여기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 영영도 함께 있습니다. 살아있을 거라 믿었던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4월 16일 차마 떠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힘든 나날을 계속 되고 있습니다. 유가족들이 실종자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쓴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서르면은 갖다 약속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책임져가지고 서르면은 갖다 9명 다 돌아올 수 있게끔 이 분향소 세워진 게 헛되이 세워지자 않은 거다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을 갖다 다해줬으면은 갖다 감사하겠습니다. 팽목항을 지키고 있어야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잊지 않고 여기가 또 기다림의 장소고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 다 찾아서 부모님 곁으로 가시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 남편을 진짜 별에도 찾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. 인양을 꼭 해서